하더니 종이를 뿌리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믿음만 살려서 믿음만 살린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천천히 부드럽게 플립도 하시고 천천히 들어오면서 천천히 스텝 하셔서 들어오셔서 들어오면서 그렇죠. 예. 플립 하시고요 들어오면서 자, 플립 하시고요 플립 그렇죠. 제가 보실 때 반드시 플립 하시고 움직이시고 들어오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 스텝인 그렇죠. 천천히 들어가면서 그렇죠. 내가 잡은 발로 천천히 들어와주고 들어오면서 그렇죠. 여기는 지금 짧은 데는요 신분이 볼이 빠르지 않으니까 모두 다 포핸드는 왼발로 잡으셔야 되고 백핸드는 무조건 오른발로 잡으셔야 돼요. 플립 잡으시고 발 잡으셔서 들어오는 거 리듬 연습하시는 거예요. 플립 스텝 하시고 반드시 플립 하고 들어와주고 들어오면서 팔로 치지 마시고 들어오면서 몸으로 그렇지 항상 들어와주는 느낌으로 그렇죠. 다시 쭉 부드럽게 스윙 천천히 쭉 자 천천히 컨트롤 하셔야 돼요. 쭉 컨트롤 그렇죠. 파워의 컨트롤 100% 네, 컨트롤을 여기다 100% 해주셔야 돼요. 네, 해볼게요. 천천히 쭉 스윙 천천히 해야지 컨트롤 돼요. 천천히 승모근 빼고 부드럽게 쭉 그렇죠. 천천히 쭉 승모근 빼고 쭉 네 그렇죠. 천천히 네 천천히 가실게요. 하나 천천히 쭉 아니요 자 거기서 이렇게 탁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 써서 천천히 리듬 잡아서 예, 네, 리듬으로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서 리듬이 잡혀요. 잡아놓고 자 천천히 쭉 들어오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허리의 리듬 그렇죠. 천천히 자 다시 천천히 하나 잡아놓고 쭉 됐습니다. 예. 짧은 데 안 해보셔서 그래요. 괜찮아요.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하시죠. 다시 그렇죠. 지금처럼 예쁘게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하나, 하, 천천히. 그렇죠. 랠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바퀴 좋은 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퀴 편한 곳에다가 편하게 위치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백핸드 마찬가지로. 들어오시고, 다시 천천히 부드럽게. 천천히. 하나, 천천히 갈게요. 네, 다시 천천히 쭉 자, 오실게요. 일단은 넘어오실게요. 이렇게 오셔서 자, 손목 쓰는 것부터 좀 유연하게 몸 풀고 제가 가장 가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오셔서 앉아드릴게요.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잡아주면 이렇게 돌려요. 이게 끝이 안 나. 끝을 돌리면 높이 같은 거. 여기 잡아. 여기서 돌려. 그렇지. 좀 뺐다가 주는 거는 두 번 손가락. 아. 여기가 이렇게. 그렇지. 아, 더 부드럽게. 뒤에가 더 부드러워야 돼. 뒤에가 더 완전 힘빼야 돼. 더 유연해야 돼. 뒤에가 더 유연해야 돼. 그렇지. 뒤에가 더 유연해. 완전 힘빼줘야 돼. 그렇죠. 뒤에 더 유연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되시죠? 완전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지. 헤드 끝이 나가는 다시, 천천히. 뒤에가 완전 힘 빠지셔야 돼. 그렇죠. 다시 안에 힘 빼주고 채고. 그렇지. 다시 힘 빼, 더 빼셔야 돼. 그렇지. 힘 빼셔야 돼. 많이 빼셔야 돼. 아, 안 빠져. 뒤에가 안 빠져. 여기가 안 빠져. 지금 여기서 얘를 못 놓으시고. 얘가 이렇게 돼요. 이각이 나와요. 힘 빼서, 이렇게, 힘 빼서. 여기는 이게 안 빠져. 네. 여기가 빼서 빠져야 돼요. 다시 천천히 뒤에서 라켓. 라켓 드랍. 그렇죠. 라켓 드랍. 그렇죠. 라켓 드랍. 그렇죠. 라켓 드랍. 이렇게 가요. 그렇지. 라켓 드랍. 다시 라켓 드랍. 그렇지. 그렇죠. 몸이 완전 돼야 돼. 그렇죠. 라켓 드랍. 그렇죠. 안 되면 맞춰주세요. 그렇죠. 라켓 드랍. 그렇죠. 라켓 드랍. 그렇죠. 보통 다 넘어갈 거예요. 이쪽에 친다고 치면 라켓 드랍. 아, 짧게 내려면 되는데 드랍. 천천히 라켓 드랍. 일단 세게 치면 거기는 드랍. 이렇게 라켓이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드랍이 되는 건 맞는데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향 스윙을 하게 되면 절로 옵니다. 라켓 드랍이 높은 상태에서 공의 윗부분을 쓸어서 공 위를 공 위를 공 위를 가볍게 가볍게 손 다리를 들고 여기서 드랍하고 후. 얘가 완전히 네트 넘어가자마자 공이 떨어지게 치죠. 공이 떨어지게 이런 느낌 이렇게 감아주셔야 돼요. 손 빠져야 돼. 빠지고 감아주고 손 빠지고 위로 감아야 돼. 위로. 그렇지. 얇게 감는 거예요. 그렇지. 얇게 감을 때는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감아주고 이렇게 힘을 빼고 감아주고 그렇지. 더 위에서 그냥 더 그냥 바닥으로 감아줘야 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감아줘야 돼요. 힘 빼고 그렇지. 더 아니야. 힘이 맞아. 그래서 힘 나가서 그대로 치셔도 돼요. 위에 그대로 쭉. 그렇죠. 더 다시 위에 눌러. 네. 다시 공이 더 위로 가야 돼요. 그렇지. 지금 약간 좀 공이 네트를 펴놓고 먹는 거 아니야. 많이 올라가서 떨어져.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공을 많이 감아가지고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공을 순간적으로 스치는 게 아니라 얘를 완전 만져서 이렇게 넘겨야 돼. 그런 느낌을 가져가야 되니까 스윙이 절대 빨라서는 안 돼. 공하고 같이 가져오세요. 주어지는 하나 손 빼고 만져주세요. 그렇지. 더 만져주세요. 더 힘 빠져야 돼요. 뒤에 더 힘 빠져야 돼요. 그렇지. 다 힘 빼고 쭉 같이. 그렇지. 거기서 너무 빠르면 안 돼요. 그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이 컨트롤이 돼요. 지금 그저 그렇게만 스피드를 내셔가지고는 그 각을 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힘 빼고 그렇지. 다시 힘 빼고 같이 가세요. 그렇지. 천천히 같이 가서 천천히. 그렇지. 좀 더 같이 가서. 그렇지. 나이스. 좀 더 같이 가서. 그렇지.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부터 들으니까지 나쁘진 않은데 너무 얇게 가니까 너무 약간 높지 않고
맞는 느낌으로 가니까 높으면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힘을 더 천천히. 뒤에서 힘 빠져야 돼요. 충분히. 손목 완전 아니야. 와야 돼. 네, 그렇죠.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아니요, 지금도 안 빠요. 힘 완전히 빼야 돼요. 내가 힘을 팍 넣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차. 차를 놓고, 내가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 때 잡아내요. 빼고, 지금 내가 앞으로 나가는 스피드를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라딘 상태에서 이렇게 주셔야 돼요. 완전 라딘 상태에서 내가 힘 하나도 안 주고 스피드를 줄지도 아셔야 돼요. 한데 이제 자전거 이제 하지 자전거 더 자전거죠. 그냥 저는 그냥 스윙으로 주는 거. 지금 다 히팅 하신 거예요. 오케이. 완전 빼셔야 돼요. 지금도 아예 다 빼버리세요. 그래서 그냥 지금 주시는 거야. 스피드 잡을 때 마저도 주지 마세요. 그냥 그냥 리듬으로 치셔야 돼요. 그냥 천천히 또 조금도 손목이 어느 정도 조금 이런 느낌. 내 이 궤도로 스윙 잡히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손목이 노는 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면을 유지해주려고 약간 생성감을 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냥 내 리듬으로 그냥 스윙이 걸려요. 궤도에 의해서 걸려요. 가잖아요. 그럼 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빼주시면 돼요. 오케이. 라켓만 있으면 돼요. 아, 버리고 라켓만 가져라. 버스 열지 마. 열지 마. 그 여는 게 시공님이 만드신 거야. 가야 되는데 가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여신다고. 그렇지. 그냥 내 때 걸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라켓 보내보세요. 그렇지. 근데 지금 거기서 끝 잡아. 네. 그냥 보내주셔야 돼요. 쭉. 손 빼줘야 돼요. 이게 손목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걸리는 거 되게. 뒤에 안 빠집니다. 많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빼줘요. 뒤에가 빠져야 앞으로 빠져요. 뒤에 빠지고 앞에도 빼고 뒤에 빠져야 돼요. 앞에도 빼고. 네. 일단은 자, 우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잘 치려고 스피드 하는 것도 잡아요. 폼이 굉장히 좋아. 근데 스피드 안 먹어. 여기서 받아보면 공이 스틱하지 않아. 근데 선수 레벨이 된 애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야. 헤드 끝을. 그러니까 얘를 자기가 당겨오지 않아요. 내버려 둘 줄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끝에 선이 정리가 된 거야, 자기가. 얘가 라켓이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면 내가 놔줘야지 라켓이 알아서 원심력에 의해서 돌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어버리면 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면이 살아서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손목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렇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여기서 스윙을 끝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럼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그건 관성인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잡아먹어. 여기서 스윙이 끝난다 생각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라켓을 잡아라. 그걸 던진다라고 표현해요. 네. 거기서 던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지. 네. 골프도
스택트에서 스윙 끝날 줄 알겠다. 하나, 자, 그렇지. 거기서, 거기서 뒤에서 탁, 탁, 그렇지. 더, 거기서 탁, 거의 힘쓰셔도 돼요, 이제. 이제 그렇게 됐으면, 거기서, 그렇지. 그렇게 힘쓰셔야 된다. 그렇지. 데리고 가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힘을 위해서, 탁, 그렇지. 탁, 그렇지. 나이스. 다음 주에 봅시다. 지금 완전, 지금 이거 엄청 날카롭게 넘어가. 그렇지. 그렇지. 약간 착착거리는 느낌의 소리가 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착 그렇지. 착 그렇지. 공이 짧은 것 같아도 이게 일단 기본 장착이 돼야지. 세게 치시면 세게 치시면은 공이 더 날카로워진다. 치고 한 시간 걷고 올라가. 세게 치면 걸리고 나갈 일 없겠네요. 그래도 절대 안 나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재밌어. 공을 세게 쳐도. 내 스윙량이 엄청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지.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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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면은 여기서 게임을 시작하시면은 금방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님께서 약간 무브먼트가 스텝이 조금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좀 랠리가 좀 어려우신데 긴 랠리는 괜찮으신데 왜 짧은 랠리는 힘들어하시죠? 짧은 랠리가 원래 혹시 쉬운 건데. 그러니까 신기하네. 짧은 게 짧은데 왜 안 됐다. 그만큼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아직 거지? 템포가 아직 잘 안 잡히신 거예요. 컨트롤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템포가 조금 안 잡혀요.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좀 끝에는 짧게 해설을 하고. 아, 책을 같이 읽으신다고? 내가 낭독해주고 낭독. 아, 너무 좋다. 지금 벌써 두 번 한 번 소개 강의 한 15분 하고 20분씩 두 번을 읽었어요. 아, 그럼 쭉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죠. 아, 그거 알겠다. 한 번 촬영한 아, 그 시간이 얼마나 됐죠? 재워버리면 한 6개월 걸릴걸? 지금 재워버리 시작하신데요? 네, 재워버리 벌써 한 두 번인데 이게 400페이지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번 20분 있는데 10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올라가요.
유연성 있는 컨텐츠는 개수가 잘 안 나네. 아, 그래도 한 100만 뷰 나와야 되는데. 뭐 200만 넘게 나와. 200만 넘어. 100만 뷰는 나와. 200만. 아. 요즘엔 그래도 저는 그래서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좋아요. 저는 이게